방탄소년단, BTS 이러다 보면 좀 K-pop. K-pop. 예. 네. 이번에 DNA 나왔죠. DNA가 뭐예요? 아, 답답합니다. DNA가 뭐예요? 이거 최신 앨범 이름이 DNA 아닙니까? 방탄소년단이요? 그럼요. DNA 옛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럼 전문가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1위. 1위, 1위죠, 여기가. 그럼요, 예, 하나금융투자의 이분도 1위예요. 예, 이기훈 과장님. 네. 엔터 1위. 어서 오십시오. 이기훈 네. 애널리스트. 어서 오십시오. 아니, DNA 옛날 노래 아니에요? 아, 조금 됐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DNA가 언제적 DNA입니까? 아, 저는 아무리 몰라도 그건 아닌 건 알겠네. 노래가 한 3개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네, 그 네, 3개 정도. 보니까 DNA 떴다고 뭐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DNA가 10억 뷰 유튜브에서 조회수 돌파했다. 아, 네네, 누적 조회수. 3년 됐대요. 3년 됐어요 지금. 3년. DNA 나오면 뭐 작은 DNA를 것... 안다는 것만 해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있었고요. 네. 피땀 눈물.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땀 눈물. 아, 네, 네. 저는 공부를 하죠. 네. BTS가 피땀 눈물인 건 아세요? 네. 아, 네, 저는 알죠. 아, BTS 이름이. BTS 이름이. 아, BTS가 피땀. 블러드, 티어, 그다음에 아, 스웨트. 아,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저만 알잖아요.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커봐요.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 블러드, 티어, 네. 그다음에 스웨트. 스웨트. 예, BTS예요 그게. 아,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또 어느 문학 작품에 또 나옵니다. 방탄소년단 아니에요? 근데 그거 의미도 있죠. 예, 방탄소년단의 BTS도 있습니다만. 방탄이 왜 방탄인지 아세요? 방탄? 예. 총알 막는 거 아니에요? 아, 한숨 나오잖아요 지금. 아, 그 뭐예요? 그 썰이 뭐 몇 개 있는데 그 방시혁 씨가 이제 그 네. 메인 프로듀서 아닙니까? 방시혁이 탄생시킨 뭐 소년단. 아, 네. 요런 의미가 있고. 네. 또한 또 뭐 뭐. 아, 저는 그거밖에. 그게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네, 네. 네, 아마 그 의미가 제일 정설일 겁니다. 예. 단순하네. 아이고야. 네? 참 맨 처음에 그 방탄소년단 이름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아, 무슨 저 북한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방탄소년단. 유격대야? 근데 또 이렇게 잘 될지는 정말 몰랐죠. 자, 우리 이기훈 과장님과 함께 네. 뭐 방탄소년단 얘기를 뭐 주로 할 건 아니고 네. 빅히트라는 방탄소년단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엔터테인먼트. 네, 방시혁의. 여기가 네. 코스피로 상장을 추진합니까? 네, 코스피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니죠? 내년 초? 올해 이제 지금 상장 그 심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기사상으로는 한 내년 1월 정도에 하는 걸로. 내년 1월에? 네. 야,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뭐 스케줄 바쁘겠네. 뭐 수요예측도 해야 되고, 뭐 기관 투자가 IR도 해야 되고 막 그러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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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 기업 가치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3 있잖아요. JYP, SM, 그다음에 네. YG. YG. 네. 이 세 개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좀 있죠. 우선은 실적 자체로 그 3사 합산보다 높기 때문에. 실적이요?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아니, BTS밖에 없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또 소속된 다른 엔터테인먼트. 다른 가수가 한 분 정도 계신데, TXT라고. 그건 아직 신인 그룹이어서. 아니, 그러니까 뭐 신인이니까 네네네. 크게 실적 없을 거고. 실적은 없을 거고. 네. 혼자 합친 것보다 더 높아요. 아니, 그러면 말이 되나? 3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예인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꽤 많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군대에 있으시기도 하고 아~ 그분들이 다 돌아오면은 당연히 그 3사 합산이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긴 한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네. 와, 그래요. 네. BTS가 해외에서 하여튼 주 수입이 해외죠. 국내는 뭐 네. 매출 비중이 한 네. 29%가 북미인데 그게 회사에서 가장 많이 버는 매출 지역이 바로 북미입니다. 북미, 한국, 미국. 네. 네. 미국, 멕시코, 네. 캐나다. 네, 네. 그리고 나머지 또 어디예요? 남미, 뭐 전 세계 골고루 다 네, 퍼져 있습니다. 뭐 국내도 그 정도고, 네, 뭐 아시아도 그 정도고, 뭐 기타 온라인 포함해서 이런 것도 한 20, 다 25% 내외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코로나19에 영향을 많이 받는 데 아니에요? 왜냐면 공연을 해가지고 그 공연 수입에다가 아, 네. 물론 이제 음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타격이 많죠. 네, 지금 뭐 비상장사여가지고 저희가 뭐 정확히 실적 추정을 할 수 없는데 예. 뭐 투어 매출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노선이 없어가지고 해외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매출은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실적은 조금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기준, 2020년 기준. 예를 들면 19년 같은 경우는 저 대충 얼마 정도로 혹시? 19년도에 제가 그냥 숫자 조금 불러드리면 네. 작년에 매출액 영업이익이 한 5,900억에 1,000억 정도 했었고요. 이제 매출액이 5,900억이에요?
2,900억인데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95% 성장한 거고요. 와. 네. 아니 BTS 혼자 6천억을 벌어요 1년에? 네. 매출을? 네. 그 콘서트로만 한 2천억 정도 벌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리고 영업이익이 1천억? 1000억, 네, 987억에서 100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플레디스라는 이제 그 세븐틴이라는 그룹 소속도 있는 회사 또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또 매출 800억에 영업이 200억. 그래서 이제 연결로 두 개 회사 보시면 연결하면 네, 그거 없이도 뭐 가능한데 그거 포함해서 이제 매출이 한 6700억에 영업이 한 1200억 정도 버는 회사입니다. 작년 통상적으로 그 P/E 레이셔로 이렇게 밸류에이션 할 때 어느 정도나 보나요? 뭐 저만의 기준이긴 한데 보통 이제 어떤 가수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밖에 인지도가 없으면 저는 그냥 내수주니까 10배가 10배. 맞다고 보는 거고 예. 이게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 수출주니까 해외에서 돈 벌어오니까 이제 네. 20배.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짱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30배까지는 줄 수 있다인 거고 예. 이제 얘네는 미국에서 진짜 찐으로 1등하는 그룹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0배. 뭐 그건 시장에서 줘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네. 그 정도까지는 가면은 갈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대충 얼마예요? 뭐 40배 하면 4조네요. 코로나19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년 기준으로 그러면 네. 보통 영업이익이 제 추정으로는 한 양사합산이 한 1800억 정도 나오거든요. 예. 2021년 코로나19 없다고 하면 예. 그러면 이제 순익단으로 한 1300억 정도 나오니까 30배 하면 대충 4조, 40배 하면 5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기존 3사 합쳐서 시총이 얼마나 되나요? 2조 정도 됩니다. 합산으로. 합산해서 네. 2조? 네. 그럼 이 회사가 두 배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플레디스라는 데는 여기도 뭐 저 해외 스타들이 좀 있습니까? 세븐틴이라는 그룹이랑 뉴이스트라는 그룹 두 개가 메인인데 세븐틴은 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네. 우리나라에서 앨범 제일 많이 파는 애가 BTS거든요. 네. 2등이 세븐틴이에요. 세븐틴? 네, 세븐틴이라는 그룹.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 정프로 세븐틴 알아요? 모르죠. 앨범 판매 2등인데 정프로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니 세븐틴 네? 우리나라 활동 안 하죠 잘. 아닌가? 한국 가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활동도 많이 해요? 모든 가수들이 한국에서 이제 음반을 내고 방송한 다음에 해외로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모실 때는 네. 저기 따로 한번 모셔야 되겠다. 누구? 팬 중심으로. 아니 그 매불쇼에 뭐 연예담당 있잖아. 아 그래요? 와우 세븐틴이라는 그룹도 어마어마하군요. 근데 여기를 인수를 했다고 방탄 BTS 최대 주주의 지위를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좀 얘기 좀 해보십시다. 네. 지금 그 이건 비상장이니까 조금 남겨놓고 JYP, SM, YG는 그 실적이 아주 급전직하로 떨어지겠군요.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는 지금 1, 2월에 그나마 조금 투어를 했는데 3월부터는 아예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회사들이 연말까지 투어를 못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활동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저 매출의 감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보실 때 매출액은 이제 연결 매출이 조금 많아서 그냥 제가 영업이익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예. 올해 아마 YG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한 BEP 정도. 적자를 안 보는 수준. 네, 적자를 안 보는 수준 정도로 생각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되게 그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짓을 안 해요. 그냥 이제 본업만 딱 하고 뭐 여러 네. 가지 기타 사업 안 하고 판관비가 되게 얇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익을 많이 내려고 노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올해 작년에 한 435억 영업이익 벌었는데 올해 정말 정말 최악을 가정해도 350억 이상은 벌 수 있을 거예요. JYP는 굉장히 그 영업이익 단에서는 굉장히 견고하네요. 네네네. 근데 판관비는 뭐예요? 판매관리비. 판매관리? 네. 네. 예를 들면? 뭐 인건비, 뭐 지급수수료 뭐 여러 가지 비용인데. 아. 무대 빌렸다 그러면 뭐 빌리는 거 뭐 이런 거.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콘서트 원가에 들어갔는데 네. 그거는 이제 올해 콘서트가 없으니까. 마케팅 비용 이런 게 판관비예요? 네, 마케팅 비용도 들어갔는데 요새는 마케팅 비용을 기획사는 따로 쓰지 않는 게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면 예전에 그 돈 주고 올렸는데 엠넷에 왜 돈 주고 저희가 뭐 10회 편성받고 했었잖아요. 뭐 10억, 20억 주고 했던 건데 예. 요즘 유튜브에 올리면은 돈을 받고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네, 유튜브 조회수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런 류의 마케팅 비는 거의 그 없죠. 유튜브라는 것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어떤 순익 이익단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네요. 판관비를 줄이고 오히려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우선 그냥 뭐 예를 좀 들어드리면 JYP 같은 경우가 이제 유튜브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60억. 얘가 제일 JYP가 제일 낮은 금액입니다. 예. 네, 그게 60억이 그냥 꽁돈이에요 말 그대로. 네. 그대로 홍보는 이제, 홍보대로 되고. 네네. 홍보 홍보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스태츠 사이트에 가시면
뭐 만약에 1억 뷰가 찍혔다. 그럼 네. 1억 뷰에 대해서 지역별로 다 발라져서 나와요. 네.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일본에서 40%의 조회수가 나왔다. 네. 그럼 이제 회사가 인식을 하죠. 우리가 일본에서 되게 인기가 많구나. 그렇죠. 예를 들면 BTS 같은 경우는 미국 1등이고 7등 안에 브라질이랑 멕시코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예전에 브라질에서 우리 BTS 한번 와줘. 우리 콘서트 좀 해줘.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인기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데 조회수 있으니까 이제는 네. 걔네가 왔을 때 그냥 바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게 효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인기 없는 지역에 안 가고. 야, 그럼 엠넷은 굉장히 마이너스겠네요. 엠넷 같은 경우. 아, 엠넷은 광고 수익으로. 네. 그 전에는 그 이 저 무슨 소속사들한테 돈을 받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편성을 하는 건데 요새는 이제 뭐 다른 걸로 많이 해요. 요새 뭐 고등 래퍼라든지 예전에 했던 뭐 프로듀스 원 이런 것들 되게 핵심 IP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걸로 광고 메꾸고 이제 뭐 K콘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걸로 또 다. 아, 나쁘지 않습니다. 적자는 아닙니다. 아, 네네. 네네. 자, 그 YG는 대충 뭐 본전. 그다음에 JYP는 그래도 영업을 좀 잘하는 편. 그리고 SM은요. SM은 뭐 작년부터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한 200억 정도고요. 올해부터 이제 그 엑소 멤버들이 이제 군대를 가기 시작해야 돼서, 그러니까 물론 계속 가고 있었는데 좀 메인 엑소? 분들이 네, 엑소. 아, 엑소는 알죠. 엑소 첸. 네, 첸 포함해서 네. 올해 아마 첸인가 누가 이렇게 애 낳았죠? 네. 애 낳았어요. 네, 그게 뭐 큰 문제가 돼. 아, 그 엑소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아, 그게. 네, 그렇죠. 저는 코멘트를 자제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뭐 전문가가 나와서 그 코멘트. 제가 하여튼 뉴스에서 봤을 때 정부도 네. 지금 조심하세요. 제 옛날에 매불의 추억 있잖아. 그 보이그룹 뭐 아, 그 무슨 저 해가지고 이름도 까먹었네. 예, 네. B2B B2B. 네. 아 근데 엑소가 지금 현재 SM에서는 제일 그 캐시카우입니까? 아니요, 동방신기가 캐시카. 동방신기가 아직도 있어요? 그분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버세요. YG도 이제 만약에 정상화 됐다고 하면 빅뱅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거. 야, 언제적 동방신기예요? 15년 된 동방신기. 와, 근데 아직도 제일 돈을 많이 벌어 SM에서. 어디서 돈 벌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다 이제 메인으로 돈을 벌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산업적인 얘기하면은 저희는 이제 한글로 이제 K-팝을 만드는 거니까 되게 힘든 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글로벌에서 음악 시장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만큼은 현지화를 하자 그래서 지금 SMYG의 이제 뭐 데뷔조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를 배우면서 네. 데뷔를 한다. 그래서 동방신기나 빅뱅 혹시 일본 콘서트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가서 네. 보면은 한글을 아예 쓰질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일본어를 완벽한 현지화라는. 네네, 이게 다 현지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예. 그게 조금 안 되면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에 일본의 3명을 넣어 일본인 멤버 3명을 넣어서 이제 데뷔를 하는 거고 네. 이번에 이제 YG의 남자 그룹 트레저라는 그룹이 나온. 근데 12인조예요. 근데 그 중에 네 명이 일본 멤버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예 일본인이요? 네, 아예 일본 멤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에서도 되게 좋아해요. 이거 일본이 포함된 그룹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NHK 방송에도 무리 없이 나오거든요.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룹만 되는 거고요. 자, 한류가 풀린 게 아니고 이게 일본인 멤버 세 명이 있으니까 약간 일본 그룹으로 인정을 받아서 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룹 형성을 하면 일본에서는 되게 유리한데 네.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저희가 한 5년 동안 중국에 가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한령 때문에 네. 아, 그 얘기 좀 해보죠. 뭐 그 풀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올해 초 뭐 작년 말 신피용 네. 온다 뭐 그러면서 그러다 이제 코로나19가 됐으니까 뭐 풀어도 의미가 없게 돼버리긴 했는데 네네. 근데 이런 사태가 뭐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는 않으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중국 쪽에서는? 뭐 우선은 제가 뭐 현지 기업 사정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제 저희는 예.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이제 한한령이 완화될 거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추석 전인가 CNN 인터뷰하면서 갑자기 뭐 한한령 풀릴 것 같아, 뭐 사드 풀릴 것 같아 이런 거 이제 작년 한 2년 됐던 2년 전, 2, 3년 아. 전에 이제 갑자기 그 인터뷰 하시면서 네. 그 당시에 파라다이스라는 주가가 한 달 만에 주가 80% 정도 올랐어요.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주가인가요? 네, 외국인 카지노 예. 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런 정도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지금 최근에 계속 언론에서 정부에서도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해서 어제도 이제 그 중국 대사가 이제 한한령이 이제 방문하고 나면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현지 기업 분위기까지는 모르더라도 뭐 정부에서 된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이거를 뭐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 근데 벌써 한 2년 동안 계속 된다고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근데 네. 최근에는 증거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게 지금 네. YG의 그 지드래곤 같은 경우나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멤버는 중국 광고를 찍었습니다, 실제로. 아. 근데 저희가 지금 중국을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찍은 거예요. 네. 아.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라도 지금, 한다. 네, 실제로 지금 벌써 광고가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드라마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가능성을 좀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출이 0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만 들어와도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5년 동안 거의 0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짱입니다. 블랙핑크는 진짜 짱이에요. 아 모르시는구나. 블랙핑크가 소리야 소시야 소시. 소시적 얘기하지 마시고. 소시 언제적 소시예요. 거기 해체는 아직 안 했나? 소녀시대. 예, 네, 진짜 블랙핑크가 짱입니다. 내 기억의 한계는 거기까지야. 네, 그래서 저 송가인. 송가인 소속사가 어디입니까 혹시 그 아세요? 아, 제가 송가인 씨까지. 왜요? 그래서요. 그 한류 안 돼요? 자, 그래서 아, 예,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한류를 지금 이제 뭔가 분위기는 슬슬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게 현재 상황인 거죠. 근데 불투명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애초에 네. 중국 없이 몇 년 동안 사업을 했기 네.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게 보너스인 거지. 사실은 뭐 크게 뭐 주가는 중요하긴 한데 이거 없이도 저희가 지금 미국을 뚫어내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차피 0이었기 때문에. 네. 토끼손이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은방울잠에 토끼손은 지금 난리 났어요. 아이고, 너무하시네. 송가인이어라. 아, 이 아침 방송에 이게 지금 무슨 분위기입니까? 전문가 모셔놓고.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아는 스타들이 그래요. 네, 현재까지. 자, 그래서. 하나님 어쨌든 되면 그러니까 풀리면 보너스 플러스 되는 것이 지금보다 뭐 마이너스 될 건 없다. 네네. 네. 어차피 0이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 시점은 언젠지는 여전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 좀 가까워진 것 같다는 맞습니까? 네네네. 혹시 이번에 저 G11 초청에 혹시 중국이 굉장히 또 격하게 반응해서 아주 늦어질 가능성도 없진 않죠? 아, 제가 거기까지는 잘. 아,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것까지 판단해서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어쨌든 그 업계 내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네. 뭔가 지금 저 반전의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네, 그런 가능성이 네. 있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중국 광고를 찍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중국 매출이 4개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가 네. 이제 음원 텐센트로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3, 4, 5도 현재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광고. 매출 순서대로 말씀, 작은 것부터. 그래서 그 다음에 네. 광고고, 세 번째가 행사인데, 행사는 이제 뭐 백화점 행사 같은 건데, 뭐 이런 분들은 백화점에서 2시간 손대면 뭐 몇 억씩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에? 2시간에 몇 억을 받아요? 네, 그래서 몇 억씩 받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핵심 매출이 이제 콘서트입니다. 콘서트가 예. 보통 이제 그 중국 지역 매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뭐 행사나 콘서트는 사실은 한국에서도 지금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네. 못 하는 거를 제외하면은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뭐예요? 음원 매출인가요? 네, 음원 매출. 그건 괜찮아요. 오히려 그 음원은 이제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언택이잖아요. 네, 네. 음원이라는 거. 네, 네. 그거는 매출이 늘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예를 들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제 리뉴얼 계약이라고 해서 이제 통으로 그냥 1년에 얼마씩 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지금 네. 뭐 평균적으로 다 세 자릿수 정도는 됩니다. 예. 중국향 음원 매출이. 그렇군요. 네. 세 자릿수라는 게 뭐예요? 100억대. 아, 중국향만. 네네네. 아, 중국에서 팔린 우리 음원이. 네네. 한 회사당 100억대요? 아니면. 네네네.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음원 수입은 그 정도 안 되죠? 그냥 생각나는 SM 정도로 말씀드리면 네. 한 200억대. 아, 우리나라에서 200억대 매출. SM 200억. 네. 그러면 멜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네네. 이제 그 정도이고 거네요. 지금은 모든 회사가 해외 매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음원 기준으로 보면. 뭐 스포티파이, 뭐 유튜브, 네. 뭐 텐센트, 예. 그다음에 아이튠즈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다 50%가 넘습니다. 그 이규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엔터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디어 이 방송 이런 쪽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자들 중에서도 야 방송국이 뭐 저 KBS K본부 M본부가 뭐 1000억대 뭐 1500억대 적자 난다니까 SBS도 뭐 별반 다르지 않겠지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지고 해서 그걸 좀 사는 분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SBS요? 오히려. 예, 네, 제가 아는 가치투자자 SBS 같은 거 사서 시추를 좀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유튜브 환경이 되고 막 이렇게 디지털 콘텐츠가 워낙 커 나가니까 기존 방송사라든지 기존 방송사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게 또 드라마 제작사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드라마 제작사만 하더라도 작년, 재작년인가요? 뭐 어딥니까? 그 저 스튜디오 드래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데 굉장히 각광받고 그랬었잖아요. 네. 지금은 어때요? 우선 그 SBS 먼저 좀 말씀해 예. 주셨는데 그 당연히 산업은 안 좋습니다. 이게 원가라는 게 콘텐츠 제작비인 건데 그렇죠. 이거는 보통 작년 말에 올해 연간치를 편성을 해 놓거든요. 근데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막 많이 바꾸기가 유동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고 원가는 고정돼 있는데 광고주가 다 도망갔죠. 네. 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디레버리지를 맞는 거고요. 근데 네. 지금 SBS가 물론 1분기에 적자긴 합니다. 근데 이게 계절적으로 원래 1분기는 적자가 나는 분기고요. 예. 두 개 1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가 났어요. 근데 그 실적 서프라이즈의 배경이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매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빅히트는 제가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지금 기획사보다 유튜브로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가 SBS거든요. SBS에 아, 지금 이제 뭐 채널이 되게 많아요. 뭐 SBS 엔터, 뭐 플레이, 뭐 나우, 다음에 뭐 아시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러닝맨. 그다음에 뭐 동물농장 이런 것들에서 네. 구독자 수가 3천만이 넘어요. 합산 구독자. 아, SBS에서 네, 제작한 채널, 네. 그 유튜브 계정의 합산 구독자가 네. 3천만이다. 네. 근데 보통 이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꾸준하게 콘텐츠를 올리면 매출은 줄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데 방송국은 24시간 그렇죠. 일주일에 7일 돌아가니까 콘텐츠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네. 그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네. 거고 올려서 지금 4분기, 1분기 평균에서 유튜브 매출이 한 60억, 70억 정도 분기에 나오고 분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JYP가 연간으로 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JYP는 어쨌든 가수가 나와서 뮤직비디오를 공급해야지 그 조회수가 막 튀는 그렇죠. 건데 예. 이분들은 그러니까 방송사는 매일 그냥 그런 것들을 공급하니까 네,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연간으로 올해 한 제 추정으로는 한 300억 후반, 400억까지도 올해 SBS 유튜브 매출만. 유튜브 매출. 근데 이제 방송사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기존에 플랫폼 기능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외주 제작사가 만들어 온 거 틀어주고 거기서 광고 매출하고 거기서 일부 돈을 넘겨주고 뭐 이런 구조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보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 저에서 저기가 플랫폼 기능을 하는 데인지 아니면 콘텐츠 제작사인지 그걸 잘 모르겠고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위한 일을 하는 건지 근데 유튜브에서 매출이 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 어차피 유튜브만 볼 거 뭐 방송 보지도 않는데 뭐 우리가 거기다 방송 그 막대한 광고를 지급해야 될 이유가 뭐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거죠. 카니발은 생각보다는 네. 그 심하지 않고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예를 좀 들어보면 혹시 네. 1박 2일 예전에 혹시 보셨나요? 네. 1박 2일에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그 강호동 씨가 이제 갑자기 라면 7봉지, 6봉지인가 먹으면서 이렇게 멤버들이 대결하던 그 장면이 있는데 예. 그거 혹시라도 기억이 나실 때 그거를 저희가 뭐 웨이브라는 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뭐 시즌 예. 1의 몇 화일 거잖아요. 예. 혹시 그게 몇 화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유튜브에서 자동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찾아보지 않으니까 그 웨이브라는 앱 안에 있는 거에 가치는 빵이죠. 근데 이거 유튜브를 열었을 때 자동 추천해서 사람들이 내가 뻔히 아는 내용인데 재밌으니까 눌러봐요. 눌러본 그 조회수가 뭐 몇천만씩.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수근 레전드, 뭐 무한도전 레전드, 1박 2일 레전드가 계속 몇천만 부, 몇억뷰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거를. 구작의 가치를 자동 추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한번 보다 보면 되게 중독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방송사들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고 뭐 다 모든 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게 갑자기 유튜브에 뜨면 막 3개월 전 건데 갑자기 막 보기도 하고 2년 전 거 보기도 하고 근데 구작의 가치를 찾아주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그 시의성이라는 동시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시의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치 않은 네, 네. 그런 콘텐츠들이 네, 네. 워낙 많으니까 특히 예능 같은 경우 예능 같은 네. 어차피 웃자고 보는 거니까 네. 네. 레전드 짤 같은 거 막 네, 네, 돌아다니는 거 예. 그게 근데 계속 갈 것 같지가 않은 느낌이 그 지금 막 한참 인기 있는 그 콘텐츠들 보면 방송사들께 예. 한 5, 6년 전 이런 게 많아요. 네. 최근 뭐 1년 이내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사는 옛날 거 계속 우려먹다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더 이상은 안 나오겠죠. 어, 네, 뭐 무한정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네. 그거 아니어도 신작은 계속해서 신작의 조회수가 0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네. 바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애드업돼서 올라가는 거고 SBS에서 좀 그냥 특이한 내용은 혹시 동물농장 아시죠? 네, 네. SBS는 동물농장의 채널이 두 개예요. 동물농장이 있고 그 크리터 클럽이라고 다른 채널이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영상인데 그냥 BGM 깔아놓고 이렇게 그 영화 자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동물농장 내용은 다 똑같아요. 아시죠? 뭐 개가 다쳐가지고 이제 고쳐준 그렇죠. 다음에 네. 네.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크리터 클럽이라는 영어 버전의 채널의 구독자 수가 한국 버전보다 더 많아요. 아. 근데 거기는 영어니까 구독자가 다 해외 영어권 분들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조회수가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이제 의외성들이 되게 많은 거죠. 이 SBS가 분명히 이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 의외성으로 나오는 매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드라마 제작사 같은 데는 어때요? 스튜디오 제공 같은 데는 진짜 대작 드라마 같은 거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도 넣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킹덤인가 그거 망했죠. 아, 더 킹이고요. 네. 네. 미안합니다. 요거 뭐 망했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고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니 그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씀 넷플릭스랑 산업에 조금 연결지어서 보면은 네. 저희가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없었을 때 한 2015-16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중국이 그나마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투자자를 유치해서 이 제작비를 저희가 리쿱이라고 표현해 회수라고 표현하는데 요게 안 되면은 그냥 다 뭐 적자 나거나 겨우 비입해서 그래서 뭐 2014-15 요런데 조그만한 방송국 아 저기 드라마 제작사 영업이 보면은 다 100억을 넘지 못하죠. 뭐 해봐야 예. 뭐 얼마 안 되는 건데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얘네가 이제 그 약간 방송사의 기능을 같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제작비가 만약에 100이라고 쳤을 때 요새 넷플릭스가 그냥 50에서 7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사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의 방송사 역할을 하던 뭐 CJENM이나 뭐 SBS 혹은 지상파들이 30에서 40만 줘도 이 드라마가 BEP 이상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드래곤은 어차피 연간으로 캡티브 채널 TVN이랑 OCN이 있다 보니까 예. 손해볼 건 없다? 이익이 나고 있죠. 중국이 없이도 네, 이익이 나고 있는 넷플릭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게 지금의 이거 주가가 지금 재미없는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드라마가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제작 그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할 때 내가 100억 줄게, 200억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작비가 100이라고 쳤을 때 50%를 줄게. 60% 퍼센트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ENM이 했던 전략이 스케일업 전략이에요. 원래 100억짜리 드라마를 500억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넷플릭스에서 들어오는 게 250억이니까. 물론 이제 그 거기에 합당한 이제 작가, 배우, 감독들이 들어가야 네. 되는. 예를 들면 이병헌 씨가 들어가야 되고 김윤숙 작가님이 들어가야 되고 뭐 유명한 감독님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넷플릭스가 그 퍼센티지로 주니까 그걸 통해서 스케일업을 한 작품들이 최근에 조금 다 성과가 안 좋았죠. 안 좋았죠. 흥행 그러니까 뭐 돈을 못 벌었다의 개념보다는 흥행이 조금 아쉬워서 이제 아스타에. 시장에서 네 저희 섹터의 금기어 같은 건데 어쨌든 아스타의 금기어 금기어요.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이제 드래곤 뭐 이제 조금 애매하다. 네. 네. 뭐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네, 좀 제 컨텐츠는 어때요? 제이코는 오히려 이제 오히려 반대로 좀 쩐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이제 그 제가 요새 뭐 저만의 이게 분석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요새 드래곤이 조금 이제 시청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제 드래곤이 정말 높은 밸류 막 40배를 받았던 게 네. 작가분들이 대개 한 80분 정도 계세요. 지금 더 늘었겠죠. 그래서 예. 이분들 보통 2년에 한 편 쓰시거든요. 그럼 1년에 40편이니까 지금 대충 30편 연애 만드는데 40편까지 늘 수 있겠다. 예. 근데 그 안에서 저희가 아는 뭐 김은숙 작가님, 뭐 홍자매 작가님, 노희경 작가님 정말 핵심 소위 말해서 S급 작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1년에 몇 편은 무조건 대박이 날 거다. 이거 넷플릭스로 팔고 중국 열리면 중국에 팔고 그러면은 뭐 영업이 1000억까지는 금방 가겠다라는 그게 건데 이제 드래곤을 보는 시각이었다는 네, 보는 거죠. 시각 작년 네. 뭐 지금도 사실 유효합니다. 그냥 흥행이 네. 좀 안 된 거지. 지금도 시각이 유효한데 네. 최근에 이 재밌다는 거를 어디에서 지금 소싱하고 있냐면 웹툰에서 소싱하고 있어요. 아. 예를 들면 1월에 제이콘이 했던 그 이태원 클래스 예. 그리고 부부의 세계도 이제 영국 드라마 영국 원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흥행은 조금 약한데 뭐 쌍가포차 이런 것도 웹툰 원작입니다. 네네. 그 전에 가면 영화에는 심과 함께 이런 것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저희는 이 드라마 작가분들은 써가지고 이걸 이제 재밌는 거를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웹툰에서 넘어오는 거는 재밌는 거만 골라서 넘어오니까 아. 대신에 되게 싸요. 사오는데 네. 이거 뭐, 아, 그래요? 뭐 10억도 안 됩니다. 아, 작가료보다 훨씬 싸네요. 네.
그러니까 김윤숙 작가님을 있고. 보유하는 것보다는 웹툰 몇 개 사는 게 훨씬 더 싸고 실제로 그거는 흥행을 담보하고 흥행이 담보되어 있으니까 넷플릭스가 쉽게 사는 거예요 콘텐츠를. 이거 뭐 웹툰 봐봐 재밌어 보니까 재밌으니까 그래 우리 60%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가는 거죠. 네네네. 그럼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 뭐 하기도 조금 편하고. 그러니까 드라마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최근에 제일 흥행했을 때 부부의 세계니까 부부의 세계 물론 이제 김희애라는 탑 클래스 배우로 썼긴 했지만 부부의 세계라고 하면 안 돼요 요즘 뷰의 세계. 아 그런가요? 네, 뷰의 어쨌든 세계. 그 영드 그거 원작을 사오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저비용으로 굉장히 고효율이 나오는 드라마를 네. 어디서 만드는가 보면 제이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네, 네. 그죠? 네. 주가적인 측면에도 그런 게 더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가는 이 회사가 이제 다른 사업부가 극장사 메가박스가 있어가지고 메가박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네. 이 미디어 관련해서 엔터 관련 뭐 다 포함해서요. 어디가 좀 좋습니까? 저희는 지금 다 안 좋고요. 저희는 이제 그냥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기획사는 해외 나가서 콘서트를 해야 되고 제가 네. 뭐 레저 쪽도 하는데 여행도 나가야 되고 네. 이제 외국인 카주는 외국인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항공 노선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그 진짜 다 안 좋다는 말씀을 네. 드리는데 다만 이제 주가가 네. 저희는 경기랑 경제 재개랑은 조금 다 경기를 재개한다고 해서 다음 달에 저희가 콘서트를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극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주가는 다 사실은 바닥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이 주가에서 뭐 더 안 좋아질 건 없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완화되거나 네. 중국이 풀리거나 아까 증거들이 조금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 풀리게 되면 네. 여기서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현 애널리스트를 기관 투자가들이 그 올해 2, 3, 4월 달에는 그 잘 연락 안 했죠? 1월에 되게 바빴고요. 예. 1월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제가 소원합니다. 이기훈 애널리스트를 국민연금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이 전화해서 제발 좀 보자고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게 코로나19가 없어지는 날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뭐 지금 바닥이니까 산다고 쳐요. 그러면 과거에 가격 높았던 애를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새로운 시장에 뭔가 될 것 같은 친구를 잘 이렇게 머리 굴려갖고 선택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의 핵심은 이제 중국인데 어차피 코로나19는 모든 거에 공통사항인 거고 네. 중국이 열렸을 때 저희는 조금 다른 게 예를 화장품은 그냥 중국인들이 와서 사가면 되는데 저희는 중국향으로 따로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때 딱 하자마자 한한령 맞아가지고 매출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 열렸을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 그거를 보러 본 회사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YG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데 중국에서 거기 1년 매출이 700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대로 벌어 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어떤 회사를 사더라도 나쁘진 않고 제일 꿈의 크기가 큰 회사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제일 많이 만드니까 그리고 기획사는 사실 다 좋습니다. 네, 콘서트를 다 빵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19 물러가고 한한령만 열리면 뭐 저희는 다 좋습니다. 사실 열리면 내버리기 엄청 커지네. 뭐 SM 사냐, JYP 사냐, YG 사냐, 빅히트 사냐 해서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우리 다 삽니다. 엔터 ETF가 나눠서. 있어요? 그냥 하나 골라서 사셔도 될 거예요. 어쨌든 그냥 하나를 많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아 근데 스타들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아 그렇죠. 네. 네. 그게 본질 산업의 본질적인 그러니까, 리스크. 포트폴리오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엔터주 관련해서는 거의 뭐 다뤄본 적이 없어서 아주 네. 흥미로운 시간을 저희가 좀 가져봤는데 최악의 국면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네. 지금이 하여튼 최악이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가격도 많이 매력적인 것 같고요. 잘 한번 따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금융투자 이기훈 과장님, 끝으로 가시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센터님한테 아마 저 오더 받으셨을 텐데요. 네. 저희 그 하나TV에서 저희 아침마다 이제 모닝 미팅을 하는데 뭐 저보다 훨씬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 모여서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저희랑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뭐 후행적으로라도 구독하셔서 좀 봐주시면 오케이, 네, 좋은 이제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저희 네.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네. 자,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 과장님과 함께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기훈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